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한도정입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서갖고요. 제가 참 얼굴들을 잘못 보겠어요. 원래 이런 데 쓰는 체질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됐어요. 저 얼굴 빨개지는 거 느껴요? 굉장히 내성적인데 근데 원래 저는 이문정 그 다이아몬드부터 이렇게 말끔하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제가 맡은 제 강의가 마케팅 플랜인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두렵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일로 본다 그러면은 부제가 뭐예요? 변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런 데 가서 스피치도 해야 되고 왜? 그래야만 나를 믿고 또 따라 나오는 사업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뭘 봤냐면은 이제 이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아까 이제 시스템 소득 얘기를 했죠? 특징은 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돼야 내 파트너들이 나를 따라서 복제를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제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시스템 소득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 복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회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스템 소득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동소득하고 시스템소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애터미 내에서도 노동소득자가 있고요. 저같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시스템화 시킨 사람들은 시스템소득을 가져가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센터를 활용을 안 하고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노동소득자입니다. 애터미 노동소득자는 뭐냐? 자기가 애터미를 진행해다가 안 해. 이제 진행하는 거 이따 얘기할게요. 뭐를 하는 건지. 애터미를 하다가 안 해. 그러면 소득이 안 생겨. 그 사람은 노동소득자. 근데 우리처럼 이제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해서 내가 언젠가는 애터미에서 안 해. 뭐 이제 일로 봐서는 안할 이유는 없어요. 뭐 생비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죽기 전날까지 저는 애터미를 하다 갈 거야. 뭐예요? 그냥 애터미 물건 쓰면서 이런 데도 쫓아다니면서 그게 적은데요? 그게 다니까 그러면은 죽기 전까지 이제 애터미를 할 건데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제가 저 세상을 가더라도 이제 애터미의 그 가장 큰그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뭘 비전을 봤냐면 상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안 만들어도 뭐 해줄게.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뭐 상속일 게뭐 있어요? 자기 죽으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애터미를 제품을 써본 사람은 아니에요. 저 전직은 은행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이문정 사장님은 아파서 느꼈지만 저는 제정신일 때 이렇게 은행 생활을 하면은 안 되겠다. 좀 제가 빨리 감각한 거예요. 물론 제정신일 때는 아니고 IMF라든가 막 이제 외부적인 아까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 선배들이나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막 고민 생기고 지점장을 했던 뭐 나간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까 그게 얼마 후에 제자시잖아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안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이제 직장에서 다 알았던 거야. 노동소득하고 시스템소득의 개념을. 그래서 달려들었던 게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으면 애터미를 했을 텐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때 이제 개념을 잡고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글로벌 A사라고 있어요. 이거 뭐 나중에 방송 나갈까 봐 그랬는데 알죠? 약 70년 된 회사 똑같이 A자로 시작하는 회사 그 회사를 약 집사람하고 약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달려든 건 아니에요. 약 제가 공부를 하고 달려들었겠죠. 은행 다니는 놈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다 따져봐요. 숫자적으로 따져보고 일단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맞죠? 물론 남한테도 피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몇 개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제가 그 회사 한게 1998년도. 그러니까 애터미 그때 없었죠? 네, 없었어요. 98년대 이제 하면서 그럼 왜 했냐 이거야.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지점장도 갈 사람이고
그때 집에 연 소득이 집사람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약 8천만 원이 벌었었거든요. 1년 연 소득이 두 사람에. 아파트도 수도권에 두 채가 있었는데. 돈 때문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와서 들어서 보니까 시간과 돈의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시스템만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그때 뭘한 거냐?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거. 직장 원해서 간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직장 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도 다니고, 음악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꿈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연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내 직장 등임에서 되겠냐? 찾을 수가 없었죠. 물론 있고 있었죠. 저도. 있었는데, 내 나름대로 그 안에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확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잘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갖고, 그것도 이제, 이거 어딨죠? 파워포인트. 여기. 그러다 보니까, 그걸 6년을 했는데, 거기서 성공했으면 이 자리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듯이, 누구나 알듯이,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직장도 내가 포기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의 스폰서처럼 끈질기게 제 스폰서님이 저를 이제 이 장소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세미나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는 물건 제품 남싸봤어요. 지금들을 저는 요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그래서 왜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그 6년에 그새 제 스폰서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웬만한 네트워크를 가졌던 스폰서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애터미가 진짜라는 걸알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을 거랄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제 강의는 기존의 사람들의 타겟이 아닙니다. 처음 온 사람들의 타겟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할게 있어요. 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는 투자할 돈은 없지만 반드시 투자하는 건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3년, 5년 세월이 흘러가면 그거 어디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약 3개월을 제가 왜 다시 하려니까 철저히 분석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회사가 될수 있는 거를 저는 받고 달려든 거고, 그러니까 요 마케팅도 다 쳐다봤겠죠? 요 마케팅의 특성이 어떻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간단해요. 이 마케팅은. 박한길 회장님은 우리 같이 네트워크를 안 해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게끔 이 플랜을 짜놓은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왜 회사가 할까? 이것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성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단계까지 갈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에 공부할 건 뭐냐면은 수 없는 동영상을 보라고 선배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마케팅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에 찼을 때, 우리처럼, 확신에 찼을 때는 뒤안 돌아보면 순식간에 돈이 되는 겁니다. 3년이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스 클럽에. 그 확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것도 늦고, 그죠? 그래서, 사업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아는 거를 집중적으로 빨리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뒤도 앞뒤도 돌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왜? 저희 일단하고 좀 달라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입증된 자료를 보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할 때는 입증된 자료가 없었어요.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간 거고,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확인하는 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인데, 이제 성공의 길은 제가 이제 변화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저 회사가 약자를 위해서 정의롭다 그래요. 여기서는 핵심 내용이 이제 왜 정의로운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세미나장 가서 갖고 계속 세미나장에는
초창 기톱을 했어요. 플랜카드로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아, 역사는 되게 되는 회사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는 약 70년 이상 됐거든요. 암메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또 수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봤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케팅 플랜과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은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일반 유통회사랑 경쟁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유통회사랑 경쟁하는 회사가 없어요. 품질은 경쟁력이 됐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소비자를 만들기가. 소비자는 좋고 싼 거를 누구나 원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충족시킨 회사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상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앞으로도 나올까? 나오기 굉장히 희박해요.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 알으셔야 이 회사가 100년 간다는 확신이 생겨요. 유통이라는 거는 끝까지 있는 거죠? 유통이 없으면은 내가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제조에 가서 사야 돼요. 맞죠? 근데 마지막 유통 채널이란 말이에요. 제조회사와 회원을 놓고 쇼핑몰 하나 만들어 놓고.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회사들이 애터미의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미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일품 일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해야지 원가를 내서 가격을 싸게 줄 수 있거든요. 그 행위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리고 이미 플랫폼 자체가 약 400만 명의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이 끝난 거예요. 예? 아메리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런 회사들도 플랫폼 만들면 되죠. 예? 되는데 왜 안 만드냐 이거예요. 멤버십이 없어서. 이거예요. 예? 아메리가 허벌라이프가 돈이 없어서 아자마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면 뭐 했냐고요. 삼성이 물건 안 넣는데. 왜? 구매력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끝난 거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비전을 갖다 줬는데 이걸 못 알아보면, 알아볼 때까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죠? 네. 한국에서만? 아니요. 만약에 한국도 시간이 가니까 100만 만, 200만 만, 400만 명 되니까 아자모를 터뜨렸듯이 중국도 아직 회원수가 그만큼 안 돼요. 그럼 회원수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 아자마를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전자제품, 중국의 모든 제품이 그 아자마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마케팅상에 쭉 나오지만 내 밑에 중국 회원이 달려서 거기 가서 물건 쓰면 대 100% 나한테 매출로 주겠대 이거거든요. 이 얘기하면 제가 흥분되는데.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흥분 안 돼요? 네. 예? 이 마케팅을 들으면서 저는 흥분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두 줄이면서, 일단 두 줄의 위력은 뭐냐? 내 인맥이 안 해도 된다 이거야.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인데 그 다음 사람부터는 요 사람 밑으로 회원이 달리니까 이 두 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인맥도 공유한다. 공유라는 개념이 여기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나 회원 가입 수 있으니까 멤버십은 커지는 겁니다. 저는 밤에 택시를 타고 가도 대리운전 기사한테 항상 애터미 아세요 물어봐요. 물론 제가 A사 할 때는 아메이 아세요 그 얘기 못해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외 가서 성공하신 분들은 아무나 보고 애터미 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다단계는 이게 있어요? 다른 다단계 이 중에 하나, 뭐가 하나가 있다고요. 예? 왜 추천수당이 없는 게 매력이 있는 건지. 만약에 추천수당이 있으면은 여러분 스폰서는 여러분 후원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직접 한 사람만 후원하게 되죠. 추천수당은 내가 추천한 사람한테 돈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왜 추천수당이 없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예? 이제 이해됩니까? 네. 예? 왜? 내가 추천을 했던 누가 추천했던 그 사람들 쓴 포인트 100%가 나한테 올라오니까 다 후원을 하는 겁니다. 응? 그 중에서 이제 알곡이 나와서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진짜 배기가 나오면은 회장님은 이제 그것을 진주라 그러죠. 그 진주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달 동안 쫙 알아보시는데 여러분이 진주 이런 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아직 못 애터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야 우회 스폰서로부터 집중 후원을 받아요. 왜? 1000단계든 만단계 100% 올라오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대충 있는 사람한테는 후원을 잘 안 가겠죠. 그죠? 예? 미호소가 아니고. 어차피 똑같이 효율적으로 했는데. 그냥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마케팅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무한누적.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할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무한단계 때문에 그래요. 진출한 나라에 모든 내 밑으로 회원이 달린다. 그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 물론 내가 달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 됐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모르는 분들이 애터미 다 끝났대. 끝나긴 뭘 끝나요. 아직 가기도 바쁜데. 우리 애들 때까지 먹을 게 다 남았어요. 왜?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모든 만약에 전 세계 어떤 유통업자도 경쟁력만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가서도 이게 승부수가 난다니까요. 예? 기가 막힌 거는 이거 이제도 때문에 저보다 느끼한 어디야 캄보디아 사람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 이게 양쪽의 균형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한쪽만 커졌어. 근데 그 사람 늦게 터져갖고 캄보디아 사람 밑으로 양쪽으로 캄보디아 사람 때 돈 번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사람 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고 캄보디아 사람 때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돈 번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달아도 언젠가는 달린다 안 달린다? 달린다. 저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한테 하면 싱가르 위주로. 근데 웬만한 나라에 다 들어가 있고 몽고엔 또 센터까지 있고 몽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몽고에나 1,000명 정도가 있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몽고를. 나만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 확신이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확신 들어요? 네. 그럼 박수 쳐요 여러분들도. 네? 그 확신이 안 들면 이 박수가 안 나오지. 그럼 확인해 봐셔야 돼.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대체. 네? 근데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미나 가면 맨날 그래서 성공자들. 애터미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품 능력과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마케팅 시스템 능력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원마켓도 이렇게 해외로 쭉 가갖고, 자, 저기 태국 사람이 만약에 애터미에서 이제 이따 설명 물건을 쓰면 PB라는 게 발생돼요. 그 PB가 태국 사람도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불은 안 들어오나? 아, 여기 있네. 여기 태국 사람이 썼어요. 어디 가서? 태국 쇼핑몰 가서. 25개국에 한국 포함 25개 법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날의 애터미의 아잠으로는 아니고 지금 뭐야, 한국 애터미몰처럼 그 쇼핑몰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회사가. 그리고 택배는 다 거기서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회원이 되면 포인트가 발생되겠죠, 전산상으로. 근데 이 사람한테도 100% 포인트,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쫙 꼭대기 1번까지 100% 포인트 적립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예?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동네 이마트를 가든 농협 하나를 가든 내가 소개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포인트 적립해지 나한테도 그 사람 거 적립해주는 거 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개한 그 사람 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었어? 그거? 예? 예. 그러니까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이런 다단계 방식으로 가야만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예. 그래서 자 상한선 이제 이따 이제 설명 드릴 거고 안 넘어가. 젊은 분, 여기네. PB라는 거는 이제 애터미에서 제품을 사면 포인트 밸류라 그래갖고 PB라는 게 있어요. 왜 이마트, 롯데마트 가면 포인트 적립해듯이. 근데 요 PB에 이제 합산한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 거다. 계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88,000원 사면 44,000 포인트. 농협 하나로나 아니면은 뭐 쿠땡땡 가면은 PB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딴 데 PB 없습니다. 몇 안 줄 거니까. 안 줄 거니까. 뭐 주는 거 봤어요? 아, 이 PB는 뭐요? 뭘 준다는 거예요, 현금을. 사실은, 우리한테는 PB고, 회사한테는 이익금의 전체 이익금을, 그래서 회사가 전체 매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출 대비 회사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금을 분배하다 싶은 분들.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나는 누구한테 뭐 팔아 자꾸 그러더라고. 회사 이익금을 나눠주는 건데 뭘 팔아요, 팔기는. 회사의 어떤 쇼핑몰을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을 기여한 것에 따라 이익금을 나눠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판다 그럴 거예요? 예? 파는 것은 전 했을까요? 은행에서 도장만 찍던 놈인데? 예? 관리했던, 관리직에만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팔긴 팔어. 정보를 파는 거였더라고.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예요. 개념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뭘 판다? 정보. 제품 정보가 됐든 사업 정보가 됐든 애터미 회 아까 우리 이문정 다이아몬드가 뭐 여기서 약장수 했나요? 팔지 않았잖아요. 팔긴 팔았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팔았지. 맞나요? 그러면은 빨리 개념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정보를 팔려고 그러면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겠네? 맞나요? 그 정보를 다른 데 가서 많이 알라 그러지 말고 이 현장에 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배울 내용은 아니고요. 왜? 살아있는 정보가 가야 되는 거니까. 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오라 그러고 이런 데 자꾸 오라 그러는,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뭘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될 때까지 뭘 진행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정보를 통해서 과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 안 된 상태에는 사람들은 다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진짜입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데려다 놓고 내가 성공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해요. 저하고 직접 컨택한 사람 내가 성공시켜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성공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회사 제품력하고 회사 시스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굴 데려왔을 때 성공시켜준다는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런데 네. 중간에 가는 사람들 또 뭐냐.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본인이 성공한다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남을 이용해서 성공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은 네 가지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익금 중에 PB가 이익금이라 그랬죠? 우리는 포인트 밸류고 30%는 회사가 가져가요. 먼저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마케팅을 또 이해를 못하면 아까 막 그렇게 해서 다 주면 회사가 망한대. 아니 30% 다 뛰었네 한다니까 뭘 망해요. 망하긴 안 망해요? 네. 이익금의 30%는 이미 회사가 매일매일 뛰어났어요. 그래서 기부도 하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아까 저희 품장님 다 준다면서 일본까지 그럼 회사 망해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스폰서한테 물어봐. 앵가하고 상한선이라든가 프레시아웃 제때 때문에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44%는 후원수당, 20%는 직급수당. 이렇게 그걸 왜 그렇게 해줘요? 그 정도 물어보지 마세요. 회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회사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포인트 정이면 얼마 해줄게. 그거는 안 따지는, 꼭 여기 와서 따지는 사람은 뭐냐고요. 따지면 안 돼요. 네. 회사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승급 프로모션은 이제 어떤 승급이 됐을 때 한 번씩 주는 거고, 자 교육 수당은 이렇게 센터, 여러분들의 가져갈 건 1, 2, 3, 4, 3번까지입니다. 자 매출액의 35% 이내고, 그다음에 직급 PB로는 70%, 매출액과 PB는 달라요. 35%는 이제 정해놓은 거, 1년 이내에 회사가 하도 다단계 입판에서 막 돈을 많이 푸니까. 1년씩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체크를 해. 니네 회사는 매출액이 35%가 넘었냐 안 넘었냐.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매출액의 35% 이내 푸는 건 맞아. 그래서 2조 2천억 했다 그러면 약 7,700억은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조만간 10조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3조 5천억은 애터미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져가. 그거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요?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뿌려놨어, 준다고. 그걸 누가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예? 네? 맞죠? 네. 회사는 딱 뿌려놨어, 돈을 주게끔. 그걸 많이 가져옵시다. 마케팅을 네. 이해를 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원 수첩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자격이 있어요. 회원, 에이전트 뭐 쭉쭉쭉 해서방. 그래서 자기 어떤 매출을 가지고 요 회원 등급은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산 금액 갖고 나오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회원 수첩 보면 돼.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또 다음에 또 봐서 보면 돼. 그다음에 일일 소실적 자축 우측인데 소실적 구조는 어떤 PB 이상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줘. 그래서 점수에다가 어떤 N가를 곱해서 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급일 경우에는 이제 5점짜리 점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15점짜리만 봤죠? 여러분 회원 수첩에 보면은 5점짜리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저 3개월 공부했다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는 시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회원 등급 취득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물건을 사면 본인 포인트가 있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30만 포인트 될 때부터 에이전트라는 등급을 쳐. 그래서 쭉 해서 240만 포인트까지 총판까지 있어요. 다 특징은 영구 인정. 즉 내 포인트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 그러니까 한번 자격이 맞춰지면 끝까지 가는 거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 자기 이름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매달 어떤 마감을 두고. 그러니까 애터미의 이 제도는 뭐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안 사고 밑으로 사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대딱 사. 돈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걸 잘 예셔야 돼. 그래서 수당은 내가 써서 수당은 주는 거 아니고 좌우. 우리는 이제 좌측과 우측에 회원이 만들어서 그들이 사면서 아니면 내가 그들 이름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일으키거나 그러면서 포인트 합을 가지고 수당을 계산을 했는데 소실적 기준으로 해갖고 단 여기서 본인이 포인트가 1만 포인트 돼야 밑에 하위 매출이 포인트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업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만 포인트는 놓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출의 매출의 집계가 올라와.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만 포인트부터 30만 되기 전까지는 아까 이 사람은 회원이야, 회원. 그래서 하위 매출에 따라 이 사람도 5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30만 돼서 이렇게 쭉쭉쭉 하고 쭉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우회 내용은 밑에 하위 매출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어떤 자격이 우회 자격이 안 됐을 때 하위 매출의 어떤 금액에 따라 이것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것까지 깊이 알려면은 여러 스폰서한테 뭐래. 그러니까 또는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요기 중망은 아니고. 그거는 여러 초보자는 좀 바로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만약에 저게 궁금하다 그럼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래서 후원수당은 정산은 매일 해요. 좌우에 내 PB의 정산을 매일을 해서 주대 일주일씩 몰아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 저기 보시면은 4일 요일별로 해요.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 기간 단에 여러분이 어떤 PB를 해서 수당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입금이 되는 게 후원수당이다. 이해됐죠? 매일 되면 매일 계산을 하고 일단은 정산은 매일 해요. 4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급 날짜가. 그럼 어떻게 후원수당이 처음에 발생이 되냐. 일단 본인이 에이전트라는 자격. 그러니까 얼마? 본인 포인트로 30만 포인트가 누적돼 있을 때 이게 다음 달에 없어진다 그대로 있다? 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면 안 돼요. 좌측과 우측의 포인트 합을 가지고 나한테 수당을 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회원도 들어오고 우측에 회원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쓴 합을 이제 다 합하겠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도 요 사람 밑으로 사줘. 들어가서 내게 끝난 사람들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저 밑에 사람도 100% 다 계산 올라오는 거예요. PB의 100%. 그래서 한 사람이 쓰든 두 사람이 쓰든 여기 30만 되면은 아까 점수법에 의해서 15점 그런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N가라는 게 나와서 그 N가를 곱한 게 내 수당이다. 근데 이게 기한이 없어요. 매일 되면 매일 주지만 아까 무한 누적이라는 건 뭐냐. 이게 한 달 만에 돼도 되고 두 달 만에 돼도 되고 30만 포인트가 그게 될 때까지
아, 그래서 위에 예시가 아, 저기 보시면 33 만약에 넘었죠? 어느 날 보니까 누적합계가 아, 그러면 다 프레시아웃 시키고 다 없애버려요. 수당을 받았으니까. 아, 여기 뭐 3만, 1만 남겨놓는 게 아니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나는 누적이 돼야 되는 개념으로 가서 뭐 3일 만에 될 수도 있고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무한 1년 만에 돼도 되고 포인트가 일단 좌우에 발생되는데 다른 마트처럼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 다른 마트는 어느 정도 기한되면 인정 안 해주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만약에 이게 한 6만 원씩 나오거든요. 지금 엔가로 계산하면 아, 이게 여러분 1회가 6만 원이 1년이면 10년, 30년만 1년에 6만 원씩 나와도 꽤 큰 돈이에요. 네. 맞죠? 이건 이제 이르시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포인트가 당연히 많아지면 아까 점수법에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 구간은 7개 구간이 있어요. 특징은 이렇게 매출 대비, PB 대비 수당이 많이 늘지가 않아요. 166배인데 여기 20배밖에 안 주죠. 아, 이거는 뭐냐. 아, 6만 원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아, 포인트 혜택을 많이 줬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A사 했을 때는 요 정도 매출이 나면은 거의 6만 원 안 줘요. 달라요. 훨씬 작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처음 해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모르잖아요. 아, 7개의 계단이 있다. 아, N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맞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아, 아까 44%는 이제 줬죠. 또 20%를 회사가 매일매일 또 뛰어나. 회사는 매일매일 뛰어나서 15일 단위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이렇게 주겠다. 재원은 매일 뛰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세일즈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약 10%를 주는데 이제 세일즈 마스터 조건은 나를 기준으로 보름에 한 달에 두 번 정산을 해요. 요 직급은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이라 그래. 보름 동안에 아까 PB가 250만 포인트 이상을 작성한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 그래. 그러면서 약 10%를 줘. 그래서 이게 약 5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그 다음 직급부터는 쉬워요. 내 직급을 댔듯이 좌측과 우측에 두 명의 그 직급자가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 직급이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그럼 뭐예요? 판매사였죠. 내가 전 직급이. 그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판매사 두 명이 나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래서 이렇게 또 5%를 또 나눠갖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물론 여기 샤론 로즈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는 본인이 자격이 있어요. 요 파란 글씨 있죠? 아까 본인의 회원 자격도 있고 총판 이런 자격이 있다 그랬죠? 그런 자격을 갖추셔야 돼.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부담될 건 없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은 그냥 저기 한 70만 포인트, 그 대리점 있죠? 대리점 정도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될 거예요. 판매사 정도 할 거니까. 이건 나중에 또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부터 대리점까지 가고 대신 총판만 해놓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만에 총판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 내 이름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앞으로도 내 이름은 안 사요. 근데 나는 물건 무지 많이 사요. 다 밑으로 가요. 이 마케팅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스폰서, 여러분의 포인트, 돈 받아갈 사람을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아니, 포인트는 돈이거든요. 그거 진짜 이해됐으면 이거 진짜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평생 쓸 건데 내 포인트뿐만 아니라 내 스폰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자기가 포인트가 다 끝났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쓸 거야. 그럼 그 포인트 받아갈 사람 데려오라는 뜻이야. 남을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자기 포인트가 끝났어. 그럼 네 돈도 하고 나 돈 하고 논아줄 건데 그 돈 받아갈 사람 데려와. 근데 험한 사람들 자꾸 데려와. 자기 친한 가족하고 해. 근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예? 예, 맞죠? 그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싸우면 안 돼. 가서 그러니까 처음엔 차를 달래고 6개월 동안 우리 스폰서가 저를 달랬잖아요. 안 달랬으면 나도 여기 안 있지. 예? 너 그렇게 살아 임마 그랬으면은 참아야 된다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성공시킨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본인이 이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자기도 아리까리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또 싸우고 막 이래. 예?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부자를 만들 건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게 전달이 돼요. 제 직 프론트는 다 내 전달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뭘 갖고 해결을 할 거냐. 그 진정성 있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100% 완전하게 확인이 됐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영업을 잘해서 될 내용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될 내용도 아니에요. 물론 말재주가 좋으면 좋아. 아,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우리 저기는 이성현 박사님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육감. 오감은 있는데 사람이 만나면 육감이 있다는.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보면은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사람 내 눈빛에서 읽어야. 자신 없으면 그 사람 눈 못 보고 하겠어요? 이렇게 좀 얘기하겠지. 거기서 다 들키잖아요. 자, 마케팅상의 특징은 또 뭐냐? 약자한테, 세일즈 마스터한테 10%를 떼어놨는데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세일즈 마스터까지 만나요. 이 다이아몬드서부터는 크라운 마스터도 저기 끼어서 5% 같이 나눠 갖는 거고 다 나가는 거야. 이걸 보고 제가 그래서 애터미는 금방 돈은 되는 거구나. 판매사 되면 200만 원이 금방 돈이 되는 걸 알아들은 거야. 예? 다른 데 가서 A사 가서는 실버 프로듀서 SP라 그랬는데 똑같은 이런 매출이 이거의 반 정도 빼기 수입이 안 된다 보시면 돼. 이 구조 때문에.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애터미에 오시면 이제 오토 판매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반기 하반기 250만 자추 250만 포인트면 여기서는 이제 80% 성공했다 그래. 약 200만 원의 소득이 나와요. 개념은 뭐냐? 보름 동안에 250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사람. 말로는 오토인데 제가 해보니까 오토는 아니고 수동으로 막 해서 오토가 되는 거야. 저절로 오토 되는 건 아니고 개념은 이제 내가 매출을 안 넣더라도 처음에 여러분이 물건 사면서 매출을 넣어요. 왜? 내 동생한테 가서 물건을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매출을 넣어줘 내 동생한테 제품을 갖다 주고 그거를 이따는 얘기했지만 전달이라 그래. 전달. 파는 거면 한다 안 한다? 저도 저 초창기에 천원을 사는 제 여동생한테 화장품 세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름값에다가 톨비에다가 예? 가는데 처음 가는데 그냥 가요? 수박이라도 하나 사놓고 가야지. 근데 나는 화장품 값을 그대로 갖고 왔어. 76,500원의 세트를 76,500원 손해네요. 그럼 뭐하러 간 거예요? 뭐하러? 개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화장품만 제대로만 쓰면 나를 위해서 평생 써줄 거니까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잘 아셔야 돼.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이문서에서 잘 소개를 했네. 그죠? 내가 쓰고 좋았던 거를 누구한테 써서 권했더니 그 사람도 계속 쓰고 생필품이니까 계속 써주고 애터미에서 써주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돈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직화 체계화 하는 게 시스템이고 그걸 혼자 막 하면은 노동소득이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애터미 공식 유튜브의 채널을 가면은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 동안 막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오토 판매사 길 100번을 들으시면 돼. 아셨죠? 그리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못할 걸 해가지지 않아. 오토 판매사 길 있어요? 동영상을 듣는데 또 엉뚱한 거 들으면 안 돼요. 공식 유튜브 채널을 들으셔야 돼. 이상한 뭐 무슨 허 이런 거 듣지 마. 에? 그 사람들은 시스템화 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론가. 그냥 책 팔아먹는 사람도 많아. 찌라치 동영상장도 맞단 말이야. 유튜브들 많이 보게 해서. 애터미 사업자도 아니야. 제가 이런 건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허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거 들으면 안 돼요. 예? 공식 유튜브 채널만 들어. 공식. 비공식 듣지 말고. 알았죠? 제가 틀려요? 리더님들? 맞잖아요. 그냥 엄한 거 들으면 우리랑 틀리다고 얘기해. 공식하고 틀리지 당연히 비공식은. 응? 자,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이건 뭐냐면은 이제 200 우선
세일즈 마스터 아까 이제 큰 그림에서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본인은 70만 포인트가 돼 있고 특약점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보름 동안에 양쪽 좌우가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된 사람을 판매사. 아, 그래서 이걸 상반기 하반 되면 뭐라고요? 오토 판매사. 그럼 수입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00. 그게 매달 나오면 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매달 나오는 이유, 250만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기만 뭐 팔아도 되겠어요? 250만, 250, 500만 포인트예요. 그러면 곱하기 4, 약 2천만 원어치예요. 금액으로는. 보름에 한번 혼자 2천만 원어치 팔아볼래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이건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나같이 물건 쓰는 사람도 있고 물건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같이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전달하는 모르는 사람. 그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겠죠?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이 덜 됐고 아직 덜 된 걸 저기 해서 이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걸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건 프로모션이에요. 이건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해다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250, 250이 아니라 기간은 언제? 보름. 보름 동안에 150, 150. 되면은 세미 세일즈라 그래갖고 별도에 20만 원까지 추가를 해서 이걸 달성하면 50만 원 정도 나온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 예. 조건은 본인이 또 특약점이 돼 있어야 돼. 이것도 조건은. 30만 포인트가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나는 30만 포인트 하고 있다가 이걸 잘 몰랐어.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소실적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소실적이 110만이죠? 그럼 150이 안 됐죠? 아, 이거를 회사에서는 그 보름 동안에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 아, 내가 아직 30인데 70만 되면 40이 부족하죠? 그거를 내 이름으로 40만 포인트를 발생을 시켜. 아, 그러면은 요 40만 포인트도 같이 인정을 해줘. 요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판매사 때도 마찬가지. 이건 나중에 여러분 판매사 도전하고 이럴 때 스폰서님한테 배우시면 돼. 하여튼 요런 제도가 있다. 회사가 아주 돈을 주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른 회사는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주려고. 원래는 여기 70회고 여기 150회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요쪽에 누면서 자격을 맞추면서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제도예요. 좋은 제도죠? 네. 예? 그래서 요거 세미 판매사가 되면 약 100만 원 반 정도 수입이 돼요. 그래서 동남아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동남아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마케팅을 이해해서 내가 마케팅대로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마케팅을 이해라 그럴까? 회사 마케팅을 돈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야 돈 받는 거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승급으로서는 이제 첫 직급을 달성했을 때마다 이제 어떨 때는 현물로 주고 현물과 플러스 이렇게 돈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행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 이제 계속 애터미 사이트 가거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제가 동영상 보라고 선배님 동영상 보라고 그랬죠? 그런 데 가면 다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일 마스터 되면 이렇게 이런 현물이 약 20만 원 상당의 채 여러분 제품을 또 주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아까 저 복습해 봅시다.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산하에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성공해요? 같이 성공해요? 같이 성공해야죠. 절대 내가 데려온 사람을 세일즈 마스터를 못 시키면 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못 돼. 그러니까 여기 오면 좀 이상해잖아요. 처음에 막 위에잖아요. 다른 데 세계 가면 나를 위해면 날 뭐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뭘라 그래? 나한테 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마케팅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할까? 돈 주려고. 그리고 같이 성공하려고. 근데 다른 세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후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나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 그 의심은 없잖아. 예? 물론 잘하는 사람이 처음엔 잘 안 달려와서 그렇죠. 저도 안 달려와요. 자, 그다음에 샤론 마스터는 이제 팀장. 예, 됐죠? 이때부터는 이제 현금 보너스가 진행되고 해외 연금 두 매가 돼요.
나가고 그다음에 스타 마스터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현금이 천만 원에다가 또 여행권도 네 장 이렇게 나오시고 로얄 마스터 되면은 현금 5천만 원에 이때는 또 후원 활동비라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또 활동비도 주고 그다음에 승용차로도 대여하라고 대여비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얼마? 3억에다가 해외여행권, 차, 그다음에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이거 아마 카드로 줄 것 같은데 안 쓰면 회사로 귀속되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500만 원 후원 활동비. 네. 대기업에서도 어떤 임원 가면은 그 법 카드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근데 안 쓰면 그냥 들어가. 무조건 써야죠, 뭐 그죠? 자, 그다음에 최종 직급이 임페리얼 가면 이제 그 돈만도 법카 철업 쓴 돈만도 얼마? 천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얻으라고 약 50평 오피스텔 얻으라고 요 돈까지 나오고 비서 쓰라고 그 돈까지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해볼만 하죠? 네. 이것까지 가야죠. 이거 한 거니까. 난 뽀단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 두고, 예? 법카 쓰고 천만 원짜리. 이걸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되게 돼 있어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람은 끝났고. 여러분 제가 상한선은 안 그랬지만 상한선 설명을 잠깐 봤지만 애터미에는 5천만 포인트가 가면 하루에 그럼 상한선에서 더 이상 수당을 안 줘. 후원 수당을. 예? 자, 이 상한선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선의 의미와 과연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같이 관점에서 놓고 봐야 돼. 회사가 성장이 멈췄어. 상한선의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데 이제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인재해로 왔어요. 여러분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야.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필품인데 싸고 좋아. 한번 들어왔던 사람이 빠져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안 빠져나간다고 여기서.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쓰고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이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유통이라는 건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사람들은 어차피 오는데 몰라서 지금 안 오고 있죠. 일단 그 사람들이 올 거고요. 돈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여러분이나 저처럼 꿈이 있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려는 사람. 노동소득의 한계를 보는 사람. 세상에 우리 지구가 만명할 때까지 그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기법은. 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거든요. 안 망합니다. 네. 네? 절대로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판이 다 끝났고. 그런데 우리는 회사는 커질 거고 이 35% 돈 가져가라고 지금 돈 빠르고 뿌려놨는데 그거 받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케팅을 이해하시고 마케팅대로 해갖고 돈 가져갑시다. 네. 네? 이게 이제 10억 드는 현장입니다. 저는 다 봤죠. 13명에. 근데 여러분도 이거 받으러 간다 안 간다? 그거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누구한테 가서 딱 10억 받을 수 있어. 본인이 검토가 자신 있게 안 되니까 찔찔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거죠? 네. 네. 근데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 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사람들 때문에 된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아니, 알리바바, 그 마인도 주변에 막 난 이런 쇼핑몰 만들 거야. 그 친구들이 쟤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좀 덜 들을 때가 됐어. 애터미는 이미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밖에 가서 애터미가 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없어지는 순간 사업성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막 지금 누구한테 갔는데 이렇게 됐대. 너 왜 그거 했냐. 그때가 기회라고요. 근데 다 갔더니 이렇게 다 안 되고 야 너 애터미 인재냐. 나는 이름도 쓰고 있고 우리 나는 이미 판매사야. 이제 그런 시간 조금 있으면 온다고요. 그럼 그때는 기회는 없어요. 사업 기회는 소비자만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서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알 때, 이제 이런 것을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도 가다가 멈칫멈칫하고, 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을 만났는데도.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 인물을 만나는 거냐. 이거만 13억 6,3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맨날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계산해라 그러죠. 그걸 10년 만에 할 거냐. 아, 5년 만에 할 거냐. 어? 적금 드는 기분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아, 10년 만에 하면 이게 1,100만 원 적금 드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적금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애텀이라는 은행 계좌에. 나는 적금 1,000만 원씩 들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아직 확인 안 한 거죠? 예? 예. 왜? 이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된다는 걸 확인이 되면 이 돈은 적금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 내가 7만 원을 받고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직 모르니까 지금 적금 들고 왔어. 1,000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주면은 맞네 그래. 그래서 뭐 클럽도 있어요. 애터미는 핀 문화는 직급 핀이 아니고 실질적인 돈 되는 사람 핀을 다는 거예요. 타 네트워크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직급 가면 핀을 줘. 그래서 무리수가 따르는데 애터미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돈 된 사람한테 핀을 달아준다. 그러니까 주변에 핀 사람들 있죠. 최소한 연금 200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교육상을 했고. 자, 이제부터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애터미를 다 확인했어. 아,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있다고 뭘 확인할 거고. 제 요 강의는 확인된 사람과 확인 안 된 사람 짬뽕으로 강의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론이 아니고 제가 해오면서 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강의는 잘하는데 막 그 뭐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만든 건 잘 못해요. 아, 이게 뭐냐? 제가 보니까 똑같은 회사하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하고 또 같은 스폰서고 같은 센터하고 같은 세미나를 활용하는데 누군 성공하고 누군 성공 못하더라 이거야. 똑같죠 조건이. 뭐 내 스폰서는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올 때 저기 19만 8천에 앱솔트 세트를 뭐 그 사람은 뭐 할인해서 10만 원에 사오나요? 아니죠. 다 똑같이 사와. 그리고 같은 또 세미나도 활용을 해. 근데 어디서 차이는가 봤더니 자세. 내가 이 사업을 점하는 자세. 그거에 따라 결국 승부가 나더라 이거예요. 모든 게 자세.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모든 거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내가 해갖고 성공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갖췄는가. 아, 확인이 들던 사람들은 자세부터 틀려요. 아직 자세가 안 나와요. 아, 이 자세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부주제로 뭐를 넣었어요? 변화.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와요. 뭐 외적 변화가 됐든 말투가 됐든 모든 면에서 변화가 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업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도 처음에 올 때나 지금이나 어떤 어투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없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변화시키는 사업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변하려니까 무지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변하냐 이거야. 오늘 제 주제 강의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한 건 좋아. 이제 한번 해보겠대. 그러면 이렇게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가지를 저는 줬어요. 물론 회장님의 강의 중에는 3가지를 핵심으로 해놨어요. 오토 판매에서의 길 있죠? 거기에 있어요. 3가지를 내가 변해라. 뭐 회장님 강의는 뭐예요? 주도적으로 하겠다. 대가 지불 하겠다. 또 하나 긍정적. 이것도 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요 내용들은 뒤에 자세한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뭘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건지. 왜 한 달에 1억씩 해서 자손 대대로면 1,000억짜리 비즈니스를 만나기 때문에 변화할 만해요. 안 변하면은 어렵다. 애터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밖에 세상도 수많은 변화가 오는데 내가 안 변하면 힘들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상태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목이 뭐라?
변화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 초기에 집중을 하고 근데 판매사까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팀워크로 가야 돼요. 팀워크 아니면 여러분 노동수입 200만 원에 멈추고 아마 그것도 줄 수도 있어. 그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단 시간 차이는 있어요. 애터미는 내가 시간 처음에 초기에 여기 사업 초기에 얼마나 집중 시간 투자해요? 얼마나 집중한 거에 따라 이게 승부수가 빨리 나고 늦게 나요. 그래서 시간 차이는 있다. 근데 내가 대충 해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탁 하면 또 돼. 보셨죠? 정신 차렸다는 게 뭐냐? 나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해고 완전히 진짜 이렇게 변한 게 정신 차린 거예요. 아, 공부 잘하고 여기 설명 잘하고 그게 아니고요. 예? 근데 건달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정신 이제 기분 나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해. 사장님 아직 안 됐어요. 정신이 안 차려져서 그 얘기 못 해죠. 갈까 봐. 근데 이제 오늘은 공개적인 것 때문에 여기 제 파트너 있고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정신 차려 갖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제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내가 사업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 등록하고 이런 데 몇 번 나 사업 그때 몇 년 했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태도가 전부라니까요. 태도가. 그래서 자 주도적으로 열어야겠다. 이걸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 뭐를? 제품이에요. 여기 수많은 강의를 들을 겁니다. 누구 데려오라고 먼저 해요? 자기부터 써보라 그래요? 자기부터. 근데 꼭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제대로 몇 개 안 써보고 자꾸 사람만 데려오려고 그래. 그게 복제가 돼요. 그게 복제가 되면 사람만 많은데 매출은 없고 꽝이에요. 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우선. 써보고 그 다음에 이런 미팅을 참석해서 모든 미팅 모든 일에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팀워크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여러분이 활용을 이런 미팅을 안 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애터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애터미 하실래요? 같이 할래요? 그래서 왜? 아, 팀이 되려면은 뭐 해야 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손흥민 축구선수 그들도 모여서 연습해요. 혼자 연습해나요? 그러면 여기 미팅에 특히 라인 미팅이라 그래요. 와서 애터미 축구로 비교하면 연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좀 맞춰갈 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라인 미팅이 제일 중요한 미팅이에요. 여러분들 팀워크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세미나 좋죠. 그건 활용하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제품 애용과 미팅 참석.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잘 됐을 때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여러분이 누구한테 애터미 좀 써봐자 어디 가보자 그런 얘기가 자신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지금 쭈뼛쭈뼛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 이거 했다니까. 3개월 동안 회사 세미나 찾아다니고 회사가 하는 센터에서 뭘 하는지도 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없이 들었고 내가 제품 충분히 써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 저라고 안 말렸겠어요? 제일 먼저 말린 사람. 우리 집사람. 아메를 같이 했잖아요. 다시 했다니까. 예? 처음에 막 반대를 하죠. 근데 난 반대고 말고 난 봤으니까. 예? 예. 그때 그랬어요. 한 7만 원, 10만 14만 원 볼 때 자꾸 돈 얼마 버니 꼭 물어보죠. 처음에 돈 안 될 때. 돈 얼마 물어보래. 그때 10만 원 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다니까 1000만 원 번다고 적금에 갔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지금 만나보세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100% 믿어요. 예? 그거를 지금 믿게 할 거냐. 여러분, 아이 그 사람 말고 집사람 말고 여러분 그걸 2년 후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믿고 갈 거냐. 처음부터 믿고 갈 거냐. 이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쭈삐쭈삐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두리번거리고 이거 하다가 또 딴 거 따당겨간 사람도 난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 자체가 진짜 아까 강사님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하도 저게 이더고 임페리얼 그래서 딴 거 한번 해보고 오라고. 근데 딴 거 해보면 이미 다 망해갖고 오지도 못해. 그나마 여기 있을 때 경비라도 쓰고 이럴 텐데 이미 거기 다른 거는 돈을 놓아야 되거든요.
나만? 아니야. 내가 데려간 사람도 놓아야 돼. 이 유지비가 아주 지약이에요. 자기 것만 넣으면 좋지. 자기 것만 넣는 게 아니에요. 리드 그쪽에 큰 사람들은 밑에 그 사람도 안 떠나요. 그 사람 것까지 유지비를 넣어주기 때문에 작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표현은 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유지비 그럼 내 거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다단다는 게 리더예요. 그럼 내 파트너들 돈 안 되는 사람들 매달 내가 그 유지비 다 메꿔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떠나. 이제 이해됐어요? 예? 유지비가 얼마만큼 저기 지약인지? 아,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 되지 마라. 아, 비난 불평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 회장님이 요즘 강의 너무 잘해서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해라야 하지 말래요. 회장님이. 예? 어차피 삶은 힘든 거래. 근데 힘든 거를 했을 때 성취했으면 괜찮다 이거야. 근데 애터미는 힘들게 하면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그걸 믿고 하셔. 예? 예. 그다음에 어차피 모든 방법이나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팀끼리 만나서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돼. 마케팅을 하는데 기존 리더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게. 제가 아메이를 뭐 어쨌든 나왔으니까 아메이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웠다는 생각도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이 마케팅 구조 자체가 1년에 6번의 기회를 줘. 예? 아, 그게 있어요. 직급에 대한 게. 근데 애터미는 이게 부름마다 이걸 맞춰야 되는 거야. 야, 이게 뭐지 대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끼리 철저히 이걸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 누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터미를 빠른 시간 내에 끌고 온 경쟁력이 아니니까 15일 단위로 이걸 뒀다는 게.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어차피 매출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팀 속에 들어가서 세븐코어라 그래요. 여러분 스폰서랑 같이 이 계획을 잘 짜야 돼. 이 목표에 대한 거를. 그래야 여러분이 보름보다 어떤 성과가 나와. 기존 사업자들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짬뽕이라 그랬잖아요. 전문가 되게 특별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제품에 써본 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야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STP라는 건 뭐냐? 사업 설명인데 말 그대로 그거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면 돼. 뭐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센터에서처럼 이렇게 사업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10억 번다 회장님 그러잖아요. 야 10억 벌 일이 나타났다. 이것도 한번 사업 설명이야.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 기사한테도 얘기해. 그것도 STP.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그게 일종의 전문가 된다 보시면 되고. 팀워크 이제 왜 하는지 이제 아셨죠? 그래야 이 마케팅을 이해하면 팀워크를 할 수밖에. 미우나 고우나 두 명 두 명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둘둘을 해서 내 직급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도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야 돼. 예? 네? 네. 인간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미워도 사업적으로 막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 예? 그래서 애터미아로 갖고 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 맨날 험한 얘기만 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는 이것도 변해야죠. 말투도. 누구 맨날 뒷담화 같다 하던 사람도 애터미에서는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사업 같지만 어렵기도 해. 사실 어렵죠. 내가 내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만 여기서 성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속이 시커멓게 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을 때 막 참아야 되거든.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됐었는 게 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야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이 일 자체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두셔야 어떤 사람은 이 네트워크의 본질을 모르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사람과 사람에서 연결된 이 네트워크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아자머리 얹혀진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야. 본질 자체는 플랫폼이 본질이 아니고 네트워크 인간과 인간관계의 게 본질이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왜 여기서 이상현 박사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으라 그럴까?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야. 아, 인간관계 연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사업 초기 오토 판매사 여러분은 초기에 집중을 해야지 몰입. 뭐에 몰입을 했냐? 제품을 많이 써야 돼. 일단 내가 많이 써야 제품이 무게예요. 소비자를 만드는 것에서는 이 마케팅이 무게가 아니고 제품이 무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감동을 아까 임은정 사장님 저분의 해모임 많은 사람 소개할 것 같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면 그걸 하겠죠. 저는 느낀 거 맞아. 저도 해모임 많이 느껴요. 전 BM 쪽에서 해모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팁을 줄 텐데 제가 요즘의 팁은 이게 해모임이 시간이 가면서 특허가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할 때까지 세 가지밖에 특허가 없었어. 근데 지금 간에도 특허, 그 특허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서요. 이거 우리 그룹에만 얘기해 줬는데 사장님한테 특별해 주네. 그걸 받아갖고 그 특허 자료를 저는 활용을 못했었는데 제 파트너가 기가 막히게 그걸 활용하더라고. 저도 배운 거예요. 내가 그 특허 자료 아닐 때는 내가 치료된다는 얘기를 못했어. 근데 그 특허청에 나온 특허 자료는 치료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아픈 사람 간 질환 치료되잖아. 해서 그걸 보여주고 먹이라고.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을 못 썼거든요. 근데 그 특허청 그 특허 내용 때문에 전 치료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 치료,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뭐지 천식 또 치료된다 그러고요. 그 여러분 스폰서들한테서 특허청 사이트 가서 그거 찾으세요. 그러면은 치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지 좋은 겁니다. 그 해모임 얘기 나오니까 나이 먹어서 고관절 그죠? 그것도 치료가 돼 예방돼 거기 있어요. 근력 감소 개선 치료 그게 그 얘기예요. 간하고 또 뭐 한 몇 가지가 있어 치료된다는 게. 그다음에 아 요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전달해서 소비자를 구축해. 우리는 결국은 소비자를 애터미 몰에 들어오는 내 산하에 소비자가 많은 유통업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하면 속도 우선 내가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그거 해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은 복제가 돼갖고 매출이 안 일어나. 여러분 사람만 데려오면은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나와야 이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애터미 마케팅 이론을 이해를 못하면 돈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돈이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가의 원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빨리 제대로만 하면 작동이 되면 지렛대 원리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할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환경은 뭐냐? 여기에요. 시스템. 회사가 제공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 믿고 사업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 잘했다고 잘 다 해. 여러분 믿고 그때 끄떡끄떡은 해. 근데 여러분 믿고 사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전직이 뭐가 됐든 애터미 만날 때는 다 여러분들처럼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잖아. 다단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해서 사업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뭐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든 그건 그때 얘기고 애터미에 와서는 영락 없는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다단계 판매원이야. 그 사람들이 첫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과 같이 동참시키는 어디다? 세미나.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모든 성공자의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나는 석세스 세미나 가서 회장님의 뭐 균형산업 설문 섰고 나도 바뀌었다.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제 스폰서가 안 내렸지만 세미나장 안 갔으면서 결정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세미나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돼요.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원리가 그래요. 내가 꾸준히 안 가는데 초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일 때도 자꾸 가는 버릇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나 아무도 안 가. 나 혼자 가. 쉽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왜 원리가 그래요.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다음에 초대할 힘도 생기고 또 거기 가서 또 감흥도 받고. 왜 회사는 전 세계에 이런 시스템을 돈을 들으면서 이 세미나를 돌려줄까? 왜 돌려줘요? 시스템을?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러 온 거지 쇼핑몰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하러 왔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러 온 거예요. 왜?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회사는. 애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알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세미나는 여러분이 빠지면은 절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그럼 수많은 동영상을 봐요. 성공자의 동영상을 보세요. 채널 애터미에 가서 비즈니스를 누르시고 저만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수많은 성공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미나 오실 거죠? 예. 혼자라도 가실 거죠? 네. 여기 성공자들 뭐 9개월 동안 혼자 갔다느니 1년 동안 혼자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미나는 지식만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감흥을 줘요. 특히 제일 큰 감흥은 회장님 감흥이에요. 근데 이것도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축구장에 갔는데 집에서 보는 거랑 왜 남은 돈 들이고 그 현장에 갑니까? 집에서 보면 편한데? 이건 사람의 인간관계,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이지 여러분 논리적인 사업은 아니야.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떻게 심리학에서 뭐 그런 얘기를 전문적으로 했다 그러지만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남을 나를 논리적으로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 감정, 어떤 현장의 이런 이 와서 왔는 감동은 이건 다른 거예요. 예? 다른 다단계는 그거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걸 회사가 하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이가 됐든 허벌라이프가 됐든 그거를 그 세미나를 내 돈 들여서 내가 돌려야 된다고요. 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거 동기부여 움직임 때문에 인간관계라 그랬잖아. 인간의 어떤 감정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서 유튜브로 봐갖고 이게 떨어져.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예? 리더들한테 내가 왔으면 다 얘기하고 싶은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좀 우리 센터에서는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만. 진짜 저는 그걸 원해요. 다 문 닫고 응? 다 가. 응? 회장님이 쉽게 하지 말랬잖아요. 그건 왜 거기에는 적용을 안 시키냐 이거야. 되게 웃겨요. 회사나 스폰서 회장님이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적용을 해. 아니 회장님 저번 동영상 보러서 쉽게 하라고 써요? 힘들게 하라고 써요? 사업을. 아니 거기 가는 게 힘들지. 센터에서 짓는 게 쉽지. 그럼 뭐예요? 자기는 쉽게 하는 거라고. 왜 그거는 그거 할 땐 안 써먹지? 나는 그게 다 들리는데? 가는 겁니다. 네. 전 가냐고요? 가죠. 버스 띄워서 그것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저처럼 여러분 목표, 여러분 중간 리더들은 좀 목표도 가지고 가세요. 맨날 자기가 버스에 타지 말고 내 산에 내가 버스 한 대 띄우겠다. 이게 진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혹시? 네. 다 가지고 있죠? 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내 산은 그렇게 복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본인조차 버스를 다 안 타고 간데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있어요?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세미나. 여기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해요. 근데 이런 데 안 오는 제 파트너가 있어.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 들으셨죠? 제 센터에 있는 사람들 버스 타고 갑시다. 아 여기서 또 해야지. 왜? 그건 내 파트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본 네터미는. 리더들은 다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코아인데 에이코아도 하고 요즘은 자장격지라 그러죠. 이제 일종의 에이코아야. 여러분의 행동인데 봤더니 다른 분야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는 데에 대한 책을 봤더니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 다 우리하고 인정을 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저기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하다, 책 보라, 긍정적이다. 5번. 해야 되는데 미루면 안 돼. 당장. 여기 확정만 됐다 그러면. 뭐 다음 달부터 할게요. 뭐 직급과제니까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하셔야 돼. 예. 그리고 뚝심 있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기. 요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여기 와서 듣고 내가 뭐를 좀 채워야 되지? 부족한 거 좀 채워야겠죠?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긴 해야 돼. 여러분 애터미 쇼핑몰 있죠? 이제 내가 사장이라 그랬잖아. 애터미는 종업원의 사장이에요. 사장이죠? 근데 요 사장은 좀 특징이 있어. 직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 말단 직원서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역할을 다 해야 돼. 이게 1인 기업의 특징이에요. 애터미 사업은 1인 기업이에요. 여러분 봉급 준 사람 없어요. 또 누구한테 봉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으니까 말단 일부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게 복제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을 이제 좀 다른 쪽에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애터미 사이트 가서 마이 오피스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가게가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봐. 이번 달 내 가게 매출이 얼마인지 예? 그런 건 그런 사업자예요? 제가 무슨 그런 분은 사업자 아니야. 자기 가게를 해놨는데 한 달 동안 매출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진짜 가게를 차렸으면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 숍 오피스 숙지하는 거 꼭 하셔야 돼. 쇼핑몰 숙지하시고 쇼핑몰은 왜 숙지해요? 내 가게 뭘 파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어봤더니 스폰서님 이런 거 있어요? 물어봐. 그 사람은 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직 자기 마트들을 인정한 거 아니잖아. 이거 여러분 마트를 준 거예요, 회장님이. 그리고 이 마트를 알리라는 거잖아. 근데 백만감 요새 하는 얘기는 좋더라고. 그거를 내 가게를 한 명 오게 할 건가, 백 명 오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뭔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데 오시면 자꾸 들어. 예, 아니면 책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는 것도 익혀야 돼. 그래서 이게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아니 여러분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에 익어야 여러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 소득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매출로 소득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겉모습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소득은 뭐냐 여러분과 같이 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완벽히 애터미 시스템에 녹아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시스템 소득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팀워크도 그래서 라인 미팅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소비자도 이제 한 명씩 만들어가고 나만 내가 하는 걸 봐야 내 파트너가 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안 했는데 파트너 해라? 그건 어불성설이야.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는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 여러분이 하면은 안 먹혀. 그 호일로 효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만나기 전에 아까 그 선생님이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따당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분위기만 맞추고 스폰서하고 해서 초대만 잘하면 돼. 이 애터미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가 하는 거란 말이야. 제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 이걸 처음에 잘해야 돼.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다 해. 오히려 가서 설명을 너무 잘하잖아. 여러분 아시면한테 그때 다 들었잖아. 안 와요. 세미나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버버리 회장님은 그래.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갖고 세미나 안 쳐놓는 게 핵심이란. 그 동영상의 진위가 뭔가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세미나 안 쳐놓으라는 거잖아. 가서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사업자 만드는 세미나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게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점 거기는 세미나 못 오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가게 문 닫고 가라 그래야지. 왜? 그걸로 그 사람 성공 못할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친구가 애터미로 나처럼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람 가게를 탈출할 수 있어.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가게 문 닫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자신 있어요? 어떤 쫄더라고. 야, 그 친구가 그날 장사한 거 안 되면 생활이 안 된대. 그게 얼만데? 얼마래? 그거 내가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오잖아요. 석세스 세미나 같은데 그 사람은 딴짓 안 해요. 문을 닫고 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중해도 돈 달래야 돼? 그놈이 정신병자지. 그걸 제대로 들었으면 야 친구야 고맙다. 어떻게 나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해줬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들 확률이 많아요. 가게를 문 닫고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부탁해서 가보자 막 매달리잖아요. 아, 내가 한번 왔지? 대충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자세에 달려있어요. 초대가 됐든 뭐가 됐든.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아, 물건 쓰는 건 부탁해도 돼. 아셨어요? 이걸 물건 쓰는 것까지 여러분이 막 또 이러면 안 돼. 그때는 철저하게 내가 의리야. 소비자한테는. 근데 제 사업에 대한 건 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습 보고 내 비굴하고 막 부탁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당당. 요 똥꼬우서 그 잘했더구만이. 일 한 달 동안 가입 안 시켜줬잖아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사업은 당당하게 전달을 하고 소비는 뭐야? 좀 내가 회장님이 그랬어. 밟아라 그래. 나 밟아라. 그런 동영상 봤죠? 예. 그때는 여러분 부탁적으로 해도 돼. 예? 소비자 하는 거는. 이걸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아까 보름마다 있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폰서가 어떤 직급 얘기를 해. 무서워하지 말고 이 마케팅상 둘씩을 해야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뭐 얘기한다니까 나 부담돼.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걸 내가 간택을 받았어. 내 스폰서한테. 그러면 이 마케팅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야. 둘씩 데려가는 구조잖아요. 거기에 내가 간택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보고 막 집을 팔아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받을 수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서로 토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보름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면은 그냥 뼈 빠지게 여러분 선배들 애터지게 했는데 돈은 안 된대. 왜? 마케팅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 후원수당은 상한선 있었고 여러분 기껏해 3천만 원도 못 벌어요. 직급수당까지 계산을 해야 1억 5천 2억까지 나오는 거라고요. 예? 직급수당은 더 커질 확률도 있어. 상한선이 없어 직급수당은. 왜? 전체 PB 가지고 직급자끼리 나눠 갖는 거거든. 근데 전체 PB는 회사가 다방면으로 커지기 때문에 몇 나라씩 열리기 때문에 전체 PB는 자꾸 커져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도 시간에 직급자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 있을 때 직급자를 가야만 이 큰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급에 눈 뜨세요? 네. 기존 사업자들은. 네? 근데 아까 뭐 무슨 허 이런 사람 그런 얘기 안 해. 거기는 왜 자기가 직급 가본 적이 없어. 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아 우리도 천천히 해야 되니 뭐 이게 막 그런 얘기일까 봐 그런 거예요. 네. 공식적인 거 만들어서 했고 여러분들이 막 동영상 보게 하죠 그룹에. 그럼 그거 잘 봐야 돼. 그 이상한 거 보나. 네? 자 이거는 뭐냐. 아까 성공자는 뭐야? 즉시 행동을 하라 그랬죠. 네? 그리고 내가 되돌아봤을 때 여태까지 뭐 코로나고 여러분이 왔다 그래도 그럼 어떤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야? 주제 제 주제가 뭐였어요? 변화.
변화를 해야죠. 똑같은 걸 가면은 되겠습니까? 예? 이제 변화합시다. 자, 정리. 이제 요거는 초보자. 아직 아 이런 건 잘 못 알아듣고 그럼 날 뭐 하려는 건 이제 오늘 한두 번 온 사람 있죠? 이제 그분한테 제가 메시지 정하는 거야. 아까 뭐 그런 얘기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아, 자, 우선은 제품 파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파는 거라 그랬죠. 예? 아, 그래서 내가 쓸 걸 써보고 써봐야 애터미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임은정 담임들서 먹고 내가 뭐가 좋아졌다. 그 효과,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아, 그걸 먼저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파시면 돼. 자꾸 판다고 그러니까 마진도 안 챙기는 건데 그 여러분도 자꾸 못 판다고 그러면 스폰서한테 못 판다고 그러면 여러분 개념 자체가 안 잡힌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 아자모레는 냉장고 들고 다니면서 팔 거예요? 아니에요. 정보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구조야. 그 대신에 포인트도 공유하고 사람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때문에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나만 쓰면 큰 돈 못 벌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교육과 이런 미팅에 오는 게 일이다. 아 근데 그게 시스템화 돼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 통해서 새로 나온 사람도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특징은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교육 사업이에요. 그죠? 판매 사업은 아니에요.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센터라든가 회사 세미나 이런 미팅에 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제품을 쓰면서 미팅에 오고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면은 또 전달도 하고 얘기도 하겠죠. 모르니까 엄한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데 참석하고 여러분 스폰서가 안내하는 아마 지금은 검증된 게 다 나와 있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이제 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같이 만나서 해야 된다. 인맥 없어도 돼요. 예? 아, 약간 연결된다 그랬잖아. 둘 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맥 타령 안 해도 돼. 예? 인맥 없으면 저처럼 누워요? 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아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100만 갑 하는 거고. 아이, 다른 다단계는 100만 갑 턱도 없어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왜 가능하다?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아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 부담도 안 되니까. 엄청난 우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야 할 시스템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라인 미팅. 아직 난 모르겠다. 그럼 라인 미팅 가서 뭘 하는지 한번 들어봐. 예? 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이런 세미나인데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참석을 못 해더라도 내가 시간적으로 저는 부업은 안 좋아하는데 겸업하시는 분들 내가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겸업자예요. 부업 얘기는 저는 처음부터 안 썼어요. 왜? 마인드가 부업으로 하면은 마인드 부업이 돼버려요. 이게 부업이에요? 시간 투자하는 것만 부업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얻어가는 건 여러분 부업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거 하셔 부업. 예? 대리운전을 하던 예? 부업입니까? 아니에요. 겸업이에요, 겸업. 근데 회사에서 이제 부업과 세미나 그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미나를 다 참석하면 좋은데 시간상 다 참석 못하죠. 그러면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이 완성이 돼. 파이프라인과 많이 듣죠? 아니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계속 해야지 만들어지지. 그게 시스템 참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시스템 참석하나요? 파이프라인이 조금 파다가 망거래니까? 우리가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은 계속 파이프라인 파듯이 계속 파이프라인을 파야 돼. 파는 게 어디예요? 이 시스템에 계속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사업은 없어요. 여러분 개념만 알면은. 여기서 뭐 내가 뭐를 개발하려니까 뭐 논문을 쓰랬니까 예? 예? 나가서 막 영업을 해라니까 개념만 알면 이거보다 쉬운 사업은 없다는 거. 물론 우리 회장님은 그냥 뭐 팡팡 노는 사람한테는 어렵죠. 예, 그런 사람들은 물건 쓰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여러분 팍팍 시절 가져와서 그 사람을 근데 초보자는 이제 쫄은 사람 있죠. 아이 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진짜인데. 예?
그래야 여러분 굳히기 쉬워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이 사업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도 뒤틀거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딱 갖추고 당당하게 갖추고 확 끌어들여야 돼. 그건 돈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확신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사업하자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사업은. 그런 사람이 양쪽에 딱딱해서 이 개념을 알아두면 날아갈지 날아갈 겁니다. 마지막 또 정리. 애터미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죠? 예? 처음이에요. 근데 지식은 부족해도 돼. 경험이 없어도 돼. 이 두 번째 문구는 들어올 때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줘. 기회는 똑같이 주는데 누군 성공을 못하냐. 이 뒷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없이 시작은 맞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들어서 배워갖고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한번 결단했어요? 네. 뭐에 결단할 건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결단은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아까 그거. 제품 내가 열심히 잘 쓰고. 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안 빠지고, 그 세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그럼 라인 미팅,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에는 뭐 라인 미팅 가서 아까 그런 것도 배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워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행동하면 돼요. 그거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결단하고 나서 좀 어려워요. 아까 부제가 뭐라 그랬어요?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결단하고 하려면 내가 많은 변화가 와야 돼. 올 거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근데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맨날 그 변화가 없어. 아마 여러분 되돌아보면 돼요. 나는 왜 이게 진척이 안 되지?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찾으면 돼. 약속 저랑 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켜갖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